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러 왔어요. 제 기록 차원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임베디드 개발하시는 분들, 펌웨어나 뭐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지금 웹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작은 PC거든요. 결국에 여기 리눅스가 깔려 있고,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로 뭐 AWS나 뭐 이런 거에 자원을 써서 그냥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 MySQL이나 이런 걸 깔아서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호형 서버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폰은 3dB 제가 본 차트로 보면 5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를 수 있는 거는 1기가, 2기가, 4기가 메모리가 있고, 이 CPU가 이제 괴력을 가지고 있는 4코어짜리인데, 제가 이제 아마존에다가 이제 서버를 빌리고 할때 보통 EC2라고 하죠. 이렇게 엘라스틱 컴퓨팅 자원을 보통 2기가짜리에 1코어짜리 하는데 걔보다도 센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일단 간단히 보면은 그런 CPU와 메모리가 있고 USB-C로 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핸드폰 꼽는 C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HDMI 4K로 두 개가 출력이 돼요. 제가 이건 집에서 한번 4K 모니터에 붙여서 한번 해봤고요.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SB 2두 개랑 3두 개, 그리고 뭐 기가비트로 될수 있는 유선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좋은 거 알고 있고 이런 걸 쓰면은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일단 서버로 써도 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서버보다는 저는 여기에 이제 Node.js를 깔아가지고 Node.js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블루투스와의 연계나 그리고 이거와 이제 플러터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들을 붙여서 통신으로 데이터도 주고받고. 예, 이제 그런 시대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제가 좀 공유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일단 오늘부터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매하는 데가 여기에서 이제 뭐 바이 나우 하면은 4는 구입이 안 되고 3로 검색하면은 뭐 엘레파츠인가 뭐 여기랑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게 되면 이렇게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기가인데도 7만 원이니까 4기가는 더 비싸지겠네요. 저는 지금 4코어에 4기가짜리를 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도 어떻게 키겠어요? PC를 키려면 뭘 하나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모니터 꼽고 키보드 마우스 꼽아야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서버를 설치하든 뭘 하든. 근데 저는 그거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이게 없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랑 이런 게 어딨어요. 언제 귀찮게 또 더. 저는 지금 다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연결하기도 되게 부적절하고요. 일단 모니터 붙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 환경은 뭐 이렇습니다. 요거랑 제 환경은 지금 요거 하나 샀고 라즈베리 파이 4고 USB-C 커넥터 그리고 SD 카드 마이크로 SD죠. 리더기 있어야 돼요. 뭐 포맷하고 해야 되니까. 요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연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넣냐? 요 다운로드로 가면은 라즈베리 파이 만의 그 OS가 따로 있어요. 뭐 여기다 우분투나 뭐 이런 거깔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제일 테스트 열심히 하고 드라이버 잘 맞춰놓은 요걸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이 데비앙 기반이라서 그 apt-get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로 데비앙 명령어랑 비슷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풀 버전을 2.5기가라고 돼 있는데 얘를 받아가지고 얘를 받고 나면 이제 압축을 풀면 한 거의 7기가 정도 됩니다. 7기가. 요거를 받아서 그 압축 푼 거를 SD카드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요런 이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선택하고
마이크로 SD 선택해서 플래시 누르면 이제 거기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까지 하면은 그냥 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접속을 못 해요. 모니터랑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거 없이 USB 전원만 켜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일단 SSH라는 걸 활성화해야 돼요. SSH를 활성화해서 얘한테 연결할 수 있게.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은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있을 때 1, 2번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 해가지고 요 SSH라는 파일만 플레이싱 해주면은 그 위치에다가 해주면은 된다. 라는 거예요. 빈 파일을 넣으면 돼요. 안에 아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 요 지금 아까 2처로 피니시 플래시를 하고 나면은 요렇게 부트라는 게 마운트가 되는데 뭐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그냥 예, 그 뭐지? USB 꽂은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이런 의문의 파일들이 막 있어요. 여기다가 요 파일을 하나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맥 같은 경우에는 CD 부트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볼륨수의 부트죠. 볼륨수의 부트로 이용해서 여기다가 VI SH 하고 바로 WQ 하면 저장하고 나가기잖아요. AL 하면은 여기 지금 생겼죠. 0바이트짜리 SSH 요걸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미 넣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것만 넣으면 뭐예요? 접속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접속을 하려면 지금 랜 케이블을 꼽거나 와이파이 잡아서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와이파이 세팅 파일을 여기에다 넣어서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WPA Supplicant라는 요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걸 카피하겠다. 여기다가 이제 이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VI 이런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뭘 써주냐면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그 노트패드나 이런 걸로 작성해서 미리 작성한 다음 여기다 드래그 해도 되죠. 여기다 그냥 드래그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콘솔에서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컨트리는 KO.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건 언시큐어드고 시큐어드 된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이 ID, STR 이건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SSID랑 여기 비밀번호랑 얘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쿨에서만 접속하는 거고 또 넣고 싶죠. 집에서도 해놓으면은 여기는 뭐 2. 그러니까 뭐 집에서 연결도 되고 학교에서 연결도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집에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같은 것도 줘가지고 얘를 먼저 접속하고 그 다음 홈2에 접속하게 뭐 이렇게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하면은 저는 저장을 안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파일 다 지웠나? 예, 요두 가지 파일을 넣은 채로 부팅을 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죠. 얘 이제 SD카드 이제 뽑고, 그 파일이 이제 SSH랑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다 그 SSD 카드를 꼽고 나서, USB-C 타입으로 돼 있는 전원만 연결을 해주면, 예, 뭐, 부팅이 된 이후에, 이제, 아까 그 설정해 놓은 요런 그 SSID와 그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겠죠. 근데 현재 그, 저길 모르잖아요. 걔가 만약에 접속을 했는데, 걔한테 내가 접속을 하고 싶은데,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이제 공유기에서 이렇게 IP를 이렇게 보통 호스트네임이 라즈베리파이라고 나오거든요. 라즈베리파이를 찾아가지고 그 IP를 알아내야 돼요. 뭐 다른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현재 이제 자기 에이리어 네트워크에 있는 뭐 그런
그 IP 기반으로 해도 되고, 뭐 직접 저는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라즈베리파이라고 61번에 무선으로 이제 자동 할당이 지금 받아져 있죠. 얘가 이제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이제 SSH로 처음 계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1번으로 접속을 한다. 그러면 처음 접속하니까는 뭐 이런 게 뜨는 거고, 난 알고도 위험을 알고도 접속을 하겠다. 근데 이제 비밀번호가 뭐냐면 맨 처음 비밀번호가 처음 비밀번호예요. 맨 처음 라스피베리. 그래가지고 PI로 접속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제가 지금 키보드나 마우스 뭐 이런 거 연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다 설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라스피아이 컨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다 나오지만, 어디게 도큐멘테이션에, configuration, 라스피아이 컨픽.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네들이 이제 쉽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뭐 서비스 다 켜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죠, 설정은. 그래서 라스피아이 컨픽이라는 명령만 루트 권한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패스워드 변경 같은 것도 원래는 리눅스 명령어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대신 해준 건 이제 링크를 해놓은 거죠. 네트워크나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라즈비 이 파일을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접근법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다. SSH로 접근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VN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를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